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11-00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일 화요일 10시 4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진원생명과학은 약2%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또는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바닥 대비 20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작년 이제 9월달 이후에 고점을 찍고 나서는 계속해서 지금은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서 임상 1상에 돌입을 해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뭔가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 이후 코로나19에 만약에 감염이 돼서 폐질환이 걸렸을 때 거기에 대한 경구용 뭐 이런 이제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임상 2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뭐 사실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멀어진 종목이기는 해요. 작년 안에는 이제 치료제나 이런 백신 관련주들 뭔가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도 뭔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백신을 연구 개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크게 좀 끌어올렸었던 상황이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이제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의 시장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지난해 이제 9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되겠고, 그리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은 가운데 이런 이제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가 가격이 이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사실 뭐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일정에서 제가 이전에 좀 요약해드렸던 부분들에서 이 종목이 앞으로 나올 만한 이슈는 이 부분이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날미 FDA의 백신,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임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임상 1상 신청서를 제출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계획대로 승인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하고 상관없이 또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구용 치료제, 폐질환 억제 경구용 치료제, 미국에서 임상 2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국내에서도 임상 2상을 하겠다라고 제출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3월 중에는 아마 이제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2월 1일 날 신청을 했죠. 이때 국내 식약처에 요 폐질환 억제 경구용 치료제 임상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3월 초에는 뭔가 결과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승인이 돼서 나왔을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진원생명과학의 기술적인 반등 자리는 저는 항상 이 추세 때 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의 자리는 지금의 현재의 위치나 가격은 저는 굉장히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위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료나 뉴스가 붙었을 때는 이런 추세 때 상단 정도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오늘은 상한가를 가도 여기를 못 가는 자리니까 뭔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미 임상 승인 신청 소식이 더해진다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여기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저점을 조금씩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미국에서 FDA 일상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면 여기까지도 가능할 거다. 추세 때 상단까지도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서 이제 양봉이 떴죠. 양봉이 떴고,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그 비슷한 가격대에서 양봉이 좀 떠주고 있는데, 거래량은 뭐 크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좋아서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으로는 진원생명과학이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과매도 영역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모두 다 과매도 영역 속에서 주가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사실 지금 자리가 이제 큰 호흡에서 봐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에 올라올 때 저항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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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이었는데 이걸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 뭔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가 아닌가. 주봉을 봤을 때 지금 자리가 큰 호흡에서 봤을 때에도 그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자리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등 한 번은 줄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월봉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이나 월봉 모두 다 역시나 이런 이제 이전에 급등을 보였었고 지지가 됐었던 자리고 무너지고 나서 저항이 됐고 올라갈 때 저항이 됐고 올라갈 때 저항이 됐는데 돌파가 됐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뭔가 지지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호흡에서 봤을 때에도 그런 이제 자리라고 볼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봐도 뭐 역시나 이 자리가 추세 때 하단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지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의 모멘텀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딱히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진원생명과학을 혹시라도 좀 들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래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하고 좀더 이후 지금에서 뭔가 대응보다는 이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저는 이제 13,500원 정도? 13,500원 정도만 안 깨지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3,500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의 자리에서는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나올 이런 일정들, 이게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곧, 이제 뭐 거의 한달좀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해지면서 반등의 가속도가 붙는 그런 상황들이 추후에 좀 출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은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뭔가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24일, 25일 이렇게 연속해서 좀 들어왔고 반등 나오는 날한 7만 7천 주 이때 좀 나갔고 그리고 오늘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는 외인들 수급 물론 일부 나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이제 매수가 더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뭔가 단기적인 반등이나 상승을 좀 기대하고 들어오는 그런 이제 수급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모로 지금은 이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진원생명과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 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14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시황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